서도 백령 대청 소청 연평 소연평도는 북방한 개선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 인천 섬들 중에서도 생활 여건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.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해전, 1999년과 2002년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전쟁 발발에 따른 생존의 위협과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따른 생계의 위협, 열악한 해상교통으로 인한 고립된 생활의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서해오도 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 박태원이라고 합니다. 64년. 태어나서 잠깐 뭐 이제 바람 쐬러 나갔던 것 빼고는 현재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. 연평해전 당시에는 이제 꽃게다리를 할 수 있었고, 연평도 포격되는 이제 제가 발언이 있어가지고 회의차인 인천에 출두한 상태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났고, 또 뭐 그 이후에 어민들이 중국 어선 관련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대모 시위를 했었고,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부는 뭐 평화 통일을 요망하는 남북교류 정책을 피고, 어떤 정부에서는 안보만을 내세워가지고 독립적으로 과거 피난 나와가지고 힘들게 살면서 고향땅한테 달가오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을, 1년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민간인 입장에서는 그래요. 통일은 원하는 게 아니다. 희망하는 게 아니다. 다만 평화롭게 남과 북이 서로 공존하면서 필요한 자원, 뭐 이런 부분만을 좀 취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입장인 취지고, 지금 현재 여기 이곳에 거주하면서도 뭐 6.15공동선언이라든가 9.15협의점이라든가 뭐 기타 등 지난 정부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고, 그러한 것들을 조금 유화정책상으로라도 이어져 갔으면 했었는데, 그 바람이 오늘 한순간에 깨져버렸잖아요. 한순간에. 분위기 상당히 이제 기대감에 만취했죠. 아, 이걸로 인해서 민간교류도 가능할 수 있겠고, 몇 안 되시는 피난민들은 그래도 고향 땅 한번 밟아오고 죽지 않을까? 뭐, 라는 이런 이제 만감에 휩싸여가지고 꿈을 안고 사셨는데,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요, 마지막 남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고 나는 판단을 해요. 왜냐면, 얼마나 아프겠어요. 그분들의 자식이, 그분들의 손자가 지금 이 사회, 경제, 대한민국에 주춧돌이 돼가지고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분들의 생각을 조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어요. 왜냐하면 파기라는 건 웬만하면은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전까지 우리가 파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, 합의라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. 찾아가서 만나서 일을 도모하고 그것을 합의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, 그 엄청난 시간과 투자를 그렇게 단 한순간에 장관 한 분이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쟁하자라고 하는 거나 저는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서해오도 주민들은요, 도시 사람들은 24시간 자유롭게 살아왔어요. 근데 우리는 안보라는 그 타이틀 안에 얽매여가지고 12시간이라는 짧은,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거 몰라요. 그냥 서해오도에 살아주는 게 애국이다. 말로만 애국이고,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군과 민이 같이 공유를 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는 민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전체 전반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게 군이 우선이에요. 우선 민간이야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모든 게 국방에 의해서 그냥 걸림돌이 돼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건물 하나 질래도 뭐 현지 부대에서 군사협의상 안 됩니다 하면 간단해요. 법률상 안 됩니다. 민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라고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. 그럼 과연 이 정부가 서해오도에 살아주는 것마다 애국이라고 하는 그 애국 단어가 우리를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, 이게. 그 기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민, 관, 군 이 우선순위라는 이 선두를 정확하게 좀 표기를 해가지고 바꿨으면 좋겠어요. 이게 너무 힘들어요.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군부에 의해서 다 움직이잖아요. 이게 60년 전이나 지금 현실이나 똑같아요. 변하는 게 없어요. 그런 것도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냐. 그러려면은 애써 만든 합의에 대해서 파기한다는 내용보다도 뭔가 조금 DMZ라든가 서해오도에 사는 주민들이 진짜로 뭘 희망을 하고 있는 건지, 뭘 원하는 건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고 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지금 과거에는
해가 떠야 출항을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들어왔어 입항을 했어요. 근데 그러다가 최근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조업 시간 좀 연장해달라 했더니 일몰 후 30분까지 들어와 입항을 해라.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1시간 전에 출항 시켜주고 야간 한 10시까지 조업 좀 시켜달라. 우리 24시간 하겠다는 거 아니다. 기후 변화로 인해가지고 낮이 엄청 뜨거워요. 좀 잠깐이라도 서로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 조업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막 탈진도 하고 더위도 먹고 뭐 이런 게 막 비일비재하거든요 지금. 그래서 이제 정부가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반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잖아요 이게 더위 때문에. 막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구할 때 당사자를 만나서 명확하게 정치적으로다가 판단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. 예를 들어 우리가 팩트를 이렇게 자료를 던져요. 이것 좀 검토해 주세요. 근데 검토해놓고서 공청회는 전혀 엉뚱한 사람들 불러다 가는 거야. 예를 들어서 항만공사가 신항만을 만드는데 그거 다 제가 이제 오청계장할 때 해놨어요. 공청회는 주민들 모아놓고 해요.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. 이게 현실이야. 이제 서해우도에 사람이 줄면 줄지 늘지 않아요. 왜냐면 오선업 하는 것도 외국 인력을 다 쓱 갖다 내렸어요. 왜? 사람이 없기 때문에. 이런 생활 속에서 누가 살겠어요. 안전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너무도 우리나라가 지금 강박관념에 잡혀 있어가지고 그 안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.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제 교통요금제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. 완전 공용화. 버스 요금처럼 여기에서는 타고 다니게 해달라. 서해오도라는 이 화약고 같은 안보의 중심이 중요한 요지를 올리면 사람들이 비싸서 못 와요. 요금이 비싸서. 오고 싶은데. 왕복 교통 요금이 뭐 12만원, 뭐 15만원. 국가가 뭔가 이것을 알리고 싶고 이게 화약고라는 걸 국민들한테 좀 명확하게 인식시키고자 하면은 교통 대중화 시켜줘야죠. 그건 대중교통화 시켜줘야 국민들이 와서 보고 갈 거 아닙니까? 막 나름대로 뭐 지방자치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. 당신들이 여기선 타고 연평도 가서 화약고에 가가지고 북한이 얼만큼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는지 눈으로 보고 당신들 스스로 국가에 대한 미래를 좀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. 안보가 중요하면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라 이거죠.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